자,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장 막판에 상승폭이 팍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걸 우리 이번 주 K 증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다섯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난 주말 미국에서 특히 많이 오른 종목들은 공통점이 바로 그동안 공매도 세력들한테 질리게 정말 시달리던, 지긋지긋하게 시달리던 그런 종목들이었다. 그 대표격으로 테슬라. 이 테슬라가 이틀 연속으로 10% 넘는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게 테슬라 상장 이후 딱세 번째로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돈으로 시총 800조 원짜리가 이틀 연속으로 10% 넘게 올랐던 사례가 이번 포함 세 번인데 그세 번의 공통점이 다 이번처럼 바로 숏 스퀴즈. 공매도 포지션이랑 싸워서 승리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숏 포지션이 완전히 스퀴즈 돼가지고 이제 그 즙자듯이 그렇게 해서 팍 올라갔던, 그게 바로 이틀 연속으로 10% 넘는 진짜 대 혼돈 폭등의 유니버스를 기록했던 그세 번의 공통점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배경에는 이제 약간 음모론격으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 찾아간 게 뒤늦게 밝혀진 거 이게 컸는데,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치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토네이도 역할을 할 거라는 후문이 돌고 있습니다. 마침 주말에 트럼프가 정계 복귀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대선 캠프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또 부각이 되는 게, 트럼프의 그 트위터 계정이 지난 대선 때 삭제가 됐잖아요. 과연 그거를 복구를 시켜줄지, 이게 또 크고, 그리고 지난 대선에 이제 트럼프 트위터 계정이 이렇게 날아가게 만들었던 게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그 헌터 바이든의 사생활 관련 추문들, 이게 과연 당시 어떤 배경에서 트위터가 차단하기까지 이르게 됐는지, 이거는 지금 새로 트위터의 주인이 된 일론 머스크가 이미 다 정보를 확보했다 그러네요. 이 내용은 주말 영상에 이미 다 남겨뒀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또 트럼프 관련해서는 이번 주 언제든 하여튼 시간 될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바이든이 이번에 재선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 부통령한테 대선 그 후보를 물려주고 본인은 이제 뭐 민주당 고문이나 이런 걸 물러앉았는데,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정권을 연장 재창출을 못한다 그러면 아들 헌터 바이든은 무조건 감옥에 갑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에게 공매도 세력들이 그럼 이번에 완전히 퇴각을 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미 공매도로 그동안 재미 좀 보고 충분히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번에 저렇게 막그 압박이 들어오니까, 아이 그래 알았다 알았어, 니네도 좀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공매도 포지션 일시 청산하는 환매수를 진행한 건데, 그렇다고 이 공매도 세력이 다시 상승 추세 전환에 베팅을 하면서 매수로 전환을 한다, 그거는 조금 또 생각하기 힘든데,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는데, 저는 그걸 당장 월요일장 홍콩 증시 알리바바의 주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테슬라의 이번 1월장 상승률은 62%, 그리고 알리바바는 36%로 좀뭐두배 정도 차이가 있긴 있는데, 둘다 이게 공통점이 공매도 포지션 떨어내면서 이런 상승이 가능했다는 이런 점이기 때문에, 과연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하게 우리 K증시는 물론이고 뉴욕, 홍콩, 상하이 이런 데까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공매도 세력들이 지난 주말 뉴욕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은 건지, 아니면 얘네들이야말로 1월 달에 잠시 겨울잠 내지는 무슨 안식월 들어갔다가 다시 이번 주 수요일 이제 2월장이 열리고 1월장 달력이 찍히면은 곧바로 활동을 재개할지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바로 알리바바 주가다. 그래서 이걸 볼 때까지는 판단을 잠시 유보를 하자. 두 번째, 테슬라에 이어서 또 하나의 월가 레전설이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 그건 바로 테슬라의 사촌동생격인 전기차 제조사 루시드. 여기도 이제 차트를 보면은 테슬라하고 비슷한데요, 고점과 저점의 갭이 훨씬 큰게또 특징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달에 나스닥 최고치 당시에 이 루시드 주가도 신고가 기록했었고, 근데 그 뒤로 낙폭은 테슬라보다 훨씬 더 컸죠. 그 이유는 여기는 테슬라하고 달리 그런 고밸류를 뒷받침해줄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블이 더 처절하게 꺼져버린 거죠. 근데 갑자기 지난 주말 뉴욕 증시 금요일장에서 찌라시가 하나 떴는데, 사우디 국부 펀드 PIF가 JP 모간을 주관사로 해서 이 루시드를 인수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미 지금도 이 PIF가 루시드 지분 60%를 갖고 있는데, 이만하면 뭐 완전 슈퍼 대주주 아니에요? 그럼 뭐 이사회부터 뭐 경영 관련해서 이미 다 장악했는데 아예 지분 100%를 인수한다? 이거는 그냥 아예
미국 정치에서 상폐시키고 법인을 사우디로 가져간다는 소리인데 이게 과연 호재일까요? 하여튼 요 찌라시 하나로 루시드 주가가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반나절 만에 88%가 올랐어요. 무려 장중에 서킷 브레이커만 10번 이상 발동이 되면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마무리가 조금 더러웠습니다. 요 루시드 주가 8달러가 18달러가 되는 동안 이제 우리 서학개미 분들부터 정말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단타 올림픽이 펼쳐졌는데, 근데 장중 최고점 18달러 보고 나서 갑자기 야, 그 찌라시 사실 무근이래 이러면서 일시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그런 동안 갑자기 빠진다? 이거 물 타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갔거나 혹은 그 전에 계속 매도 버튼 막 누르는데 이게 서킷 브레이커 때문에 체결이 안 돼가지고 막 도파민이 막그 치솟아가지고 거기 지배당한 사람들이 이제 풀렸다 못 먹어도 고다 이렇게 달려들었지만 결국 썰물을 막지 못했고요. 주가는 12달러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위에서 들어간 사람들 하루 만에 최대 40% 물린 거죠. 저는 이게 바로 일월장 랠리의 메인 테마. 그러니까 환호하라. 드디어 우리가 연준 길들이기에 성공했다. 이런 광기가 거의 루시드에서 회광 반조처럼 완전히 클라이막스를 찍었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벌써 2년 전인데 당시 이제 연초부터 엄청난 상승세가 나타났었죠. 그때 삼성전자 96,800원 사상 최고치 찍었던 그 난리 났던 바로 그때인데, 뭐 당시 삼성전자 10만전자 요 등식은 뭐 그냥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생들한테도 무슨 스피드캐슈처럼 삼성전자 그러면 10만전자예요 뭐 이럴 정도로 유행어였었어요.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장이 꺾인 계기가 뭐였는지 아시죠? 바로 현대차 애플카 협업설. 그래서 결국 현대차도 신고가 그때 찍었었죠. 그 지난 차화정 랠리 그때 2013년 요때 이후 10년 만에 26만 원 돌파했다고 다들 막 엄청 흥분해가지고 또 그때 마바라들 전부 튀어나와가지고 여러분 전고점 돌파는 곧 계단식 상승을 의미합니다라고 막 지저대던 그때, 그러면서 또 현대차가 애플카 수주를 하면은 그 물량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그거를 앨러바마에 있는 기아 공장에다 다시 재하청을 준다느니 해가지고 기아까지 또 그때 막 급등 난리 났었죠. 근데 바로 며칠 뒤에 갑자기 현대차 애플과 협업설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지면서 그걸 계기로 완전히 K 증시 꺾여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난 썸머랠리 때 기억하시죠? 그 막판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이제 어떤 기자가 네이버가 예스24를 7천억에 인수한다고 진짜 금액까지 명시해가지고 기사를 띄웠는데, 당시에 뭐 워낙에 그 네이버 카카오 물린 사람들이 많을 때니까 역시 존버는 승리하는구나 뭐 플랫폼이 이제 세상을 지배한다는 걸 몰랐냐 막 그러면서 지금 네이버 예스24 주식 둘다 가진 사람은 뭐 법대 다니는 아들내미랑 의대 다니는 딸내미랑 둘다 가진 사람이라는 등뭐막 난리 쳤었는데, 결국 하루 만에 네이버랑 예스24 양측에서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심지어 네이버는 그런 검토를 한 적조차 없다고 공시를 했죠. 바로 그걸 계기로 지난 그 썸머랠리도 종료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말에 미국에서 루시드 저 광기, 그리고 또 우리 K증시에서도 거의 비슷한 해프닝이 또 터졌습니다. 지난주에 포스코가 HMM 인수한다고 찌라시가 막또 돌아가지고 두 종목 다막 난리가 났었죠. 포스코는 20만원대에서 앞자리가 3으로 바뀌면서 30만원대로 치고 올라왔고, HMM은 참 여기도 시총이 10조 넘는 무거운 종목인데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7% 뛰어올랐습니다. 근데 주말에 포스코 홀딩스 고위 관계자가 아니, 지난 여름에 홍수 그 침수 피해 때문에 4분기 사상 첫 적자 나왔고 작년 영업이익 반토막 난 상황에서 무슨 놈의 HMM 인수냐고 말이야.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금융시장에서도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확인이 필요한 단계에 있는 것이 명확하다. 전 이렇게 봐요. 자, 세 번째는 드디어 이번 주에 개막하는 올해 첫 FOMC. 여기서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 그 유동성 중독자들이 막 주장하고 있는 올해는 연준 피봇의 원년이 될 것이다. 연준이 드디어 긴축을 접고 금리 인하로 물러서면서 올해 다시 양적 완화로 시작할 것이다. 이런 그 기대감, 상상 임신에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중국 리오프닝으로 다시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반면 여기에 소방수 역할을 또 하는 게 최근 미국의 부동산 시장 둔화, 그런 그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들입니다. 여기다가
이번에 보니까 미국 자동차 할부금 연체 비율이 5.67%까지 올라갔는데 이 레벨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지금 연준은 경기 침체와 중국발 인플레 상승 초입 국면 요 사이에서 지금 거의 면도날 위에서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심정일 텐데 그걸 또 보고 즐기는 게 바로 월가의 유동성 중독자들 그리고 K마바라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증시가 이런 상황을 과연 진지하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연준 금리 인상 의지가 훼손될 거라는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뭐 쇼커버든 환매수든 하여튼 상방으로만 막 한쪽 방향으로만 내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진짜 뭐 설사약 먹고 살 빼겠다는 그런 철없는 사춘기 학생과도 같은 그런 비헤이비어죠. 속 버리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자, 네 번째는 현재 워싱턴과 월가 사이에 어떤 불협화음, 약간 엇박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은 부채 한도가 다 차가지고 재무부가 비상 재정을 동원해서 미국 연방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해 6월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비상 재정이기 때문에 뭐 공적 기금들에 대한 신규 투자나 또 미국 연기금들의 위험 자산 포지션도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 이번에 이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지출에 제동을 걸겠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부채 한도 상향 동의 못 해준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워싱턴 상황이 좀 복잡한데 연준까지 여기서 필요 이상으로 매파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금융시장에 고스란히 그 충격이 전해질 것이고 그러면은 본인 지지율도 타격이 불가피하잖아요. 또 바이든은 지금 상황에서 러우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는 것도 원치 않지만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이기면서 이 전쟁이 끝나는 것 또한 바라지 않습니다. 앞에 얘기 누가 질문해 주셨는데 정말 바이든의 솔직한 심정은 지금까지의 역대 미국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대외 전술 그 바이블적인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러시아가 이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은 뭐 했냐 이러면서 미국의 책임론이 또 만만치 않을 거고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하면은 크림반도에서 미국의 존재감은 또 애매해지겠죠. 아, 지난 그 냉전 시대 종료 후에 유럽 상황을 보세요. 그때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쪼그라들면서 오히려 유럽의 반미 정권들이 막 창궐을 하고 그렇게 막 장악하는 이거를 이미 다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당연히 계속 지금 같은 어떤 전쟁 상황, 대치 상황 그렇다고 막 어느 한쪽이 막큰 피해를 입는 이런 거 말고 그냥 전투가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서로 밀당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를 바라죠. 근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잡힐까요?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이 누가 봐도 뻔한데? 아시잖아요. 언제나 그런 어떤 갈등과 대치의 균형이 유지되면서 그또 중심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는 거. 바로 그거잖아요. 아, 그리고 원자재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상 연준 FOMC의 어떤 리모컨 역할을 이걸 진짜 다 조종하는 게 바로 미국 CPI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근데 이 미국 CPI가 무조건 상승 아니면 하락 아니면 뭐 이렇게 딱그 양쪽 방향으로 둘 중에 하나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에는 뭐 공급망이나 유통망이나 이런 수급의 변수들이 다 끼어 있기 때문에 그냥 횡보로 한몇달 동안 비슷한 수준이 이어지는 경우도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CPI가 6%대라고 해서 다음 달에는 5%, 그 다음 달에는 뭐 4%. 이게 아니라 그냥 6%에서 쭉 그냥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보세요. 예를 들면 정유사들도 주로 선물 시장에서 이제 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은 유가 포지션이 이제 롱이 갑자기 막 뚱뚱해진다. 그럼 이제 유가 상방이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정유 물량을 줄이면서 미리 가격 띄우기도 하지만 반대로 떨어질 것 같을 때도 그런 식으로 또 조절하거든요. 또그 중간에 뭐 개솔린 그 도매 업체들 그리고 주유소 체인들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재 선물 변동성 클때 그걸 일부러 이제 시간 죽이게 하고 버티면서 가격을 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전술을 쓰는데 CPI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그래서 미국 정부는 현재 이제 재정이 다 바닥난 상태다. 그래서 지금 집에 저금통 아니면 뭐 옛날 그철 지난 옷에 주머니까지 다 뒤져가지고 아니면 휴면 통장들에 남아있는 잔전까지 다 빼가지고 지금 겨우 뭐그 굶지만 않도록 유지하고 있다 이건데 당연히 이제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의 발권국인 미국이 뭐 디폴트 국가 부도 이렇게 간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바클레이즈에서는 미국의 이 부채 한도 사태를 빅뱅이 아닌 슬로우 번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사단이 아닌 야단 정도로 이렇게 의역이 가능한데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말 뉴욕 증시에서 얻을 수 있는 이번 주 우리 K증시의 방향성 그 다섯 번째 포인트는 바로 주가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바로 그 수급과 투심입니다. 물론 여전히 기관들 외국인들은 전부 이 포트폴리오상 주식 비중이 아직도 모자랍니다. 근데 최근 너무 단기간에 막뭐 환매수든 순매수든 하니까 너무 갑자기 주식 비중을 채우다 보니까 지금 소화 과정이 조금 필요한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지금 오른 만큼 일시적 차익 실현 매도세가 몰릴 경우에 과연 그 기관들은 지금 배가 부른 상황에서 또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계속 매수세로만 일관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마침 소화 과정에서 아, 잘 됐다. 지금 일종의 탄산음료가 필요했는데 그런 격으로 다시 공매도에 동참하면서 압력을 줄일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이미 지난 금요일 날도 외국인 공매도 수량은 좀 늘어났는데 그동안 사실 수익 많이 났던 많이 먹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신한지주, 포스코홀딩스까지 지금 공매도 물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공매도 최다 수량은 LG에너지솔루션인데 이거는 당장 월요일에 보호예수 물량 왕창 풀리는 거 전체 상장 주식의 3.6% 이것 때문에 또 이제 하이에나들이 막 하방으로 몰려들었다고 봐야겠죠. 그다음 이제 뉴욕 증시도 최근에 월가 빅테크 감원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경쟁하듯이 뭐 아마존은 몇만 명,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몇만 명 지금 막그 숫자가 터져 나오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뭐 아예 이번에 레이오프 당해가지고 아예 은퇴하고 지배를 가든 아니면 다른 데로 이직을 하든 그동안 스톡옵션으로 받아둔 자사주도 이번에 시장에 일시적으로 다 팔려고 쏟아낼 수가 있죠. 여기다가 스톡옵션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바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잖아요. 근데 바로 그 테슬라 이제 주말에 이틀 연속 10% 이상 급등을 기록했다고 했고 테슬라 상장 이후 세 번째 있는 아주 특이한 사건이었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마감 주가가 178달러 이게 바로 작년 12월 12일부터 그 14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일론 머스크가 자사주 2,200만 주, 우리 돈 4조 7천억 원어치 내다 팔았던 바로 딱 그때 주가가 바로 지금 이 177달러, 178달러 때 여기였어요. 물론 여기서 또 자사주 내다 팔면 일론 머스크는 진짜 이번에는 정말 총을 맞든 뭐 활을 맞든 진짜 침을 맞든 하든 뭘 하든지 뭐 맞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또한번 그런 사람이 그러지 말란 법이 없고, 지난번에도 이 177에서 178달러 때 그래서 뭔가 이게 옵션이 걸려 있는 거 아니냐. 주담대에 이게 뭐가 걸려 있거나 하여튼 뭐 그런 거 아니냐. 좀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사실. 러나, 반갑습니다. 앞에서 정리해드린 다섯 가지 그 주제로 이번 주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수급부터 뉴욕 증시 그리고 FOMC까지 잘 대응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1월 강세장의 종료가 과연 언제일지 뉴욕 증시의 이제 지오 그룹이라는 이 종목의 주가를 보자고 새로 이제 추가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은 바로 미국 내 사설 교도소 관리하는 회사거든요. 당연히 뭐 경기가 안 좋을 때 미국에서는 범죄자들이 늘어나니까 그럴 때이 기업은 매출이 증가하는 거고 그래서 경기 방어주로 볼 수가 있죠. 많은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공유만으로도 저에겐 힘이 됩니다. 저는 그 힘만으로도 마바라들, 금융 장사치들, 그리고 혹세무민의 그런 금융기관들하고 여러분 대신해서 싸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